X코드로 피규어를 입고 답습니다. 자, X코드에 들어와서 여기에 분명히 select color 여기 있군요. 여기 있는 걸 빼먹었습니다. 멀찌가 윗부분에다 적어두는 것이 좋겠죠. 여기다가 select color. 자, select color에서는 이제 color라고 하는 인스턴스 변수 저죠. 인스턴스 변수를 인풋으로 받은 다음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수행하는 거예요. 뭐냐니까, 자, 이 color라고 하는 변수에는 분명히 이것이 인한 변수죠, 그죠? color는 인한 변수. color는 enum 타입의 enum 데이터 타입이란 말이죠. enum 데이터 타입이니까 enum에 정의되어 있는, 그죠? 말 그대로 enum이에요. enum이 정의하고 있는 세 가지, 하나, 둘, 셋 중에 어느 한 값을 가지고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 셋 중에 하나의 어느 것인지를 파악한 다음 각각의 값을 리턴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yellow일 경우 yellow. 그리고 잠깐만요. 자, black. 이렇게 되겠죠? 잘못됐네요. K 블랙일 경우에는 블랙. 옐로우일 경우 옐로우. 그리고 화이트일 경우에는 화이트.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자, K 블랙이라든가 K 옐로우 이런 값들은 다 인티저 값이죠. 그죠? 정수 값입니다. 인티저 값인데 이 녀석을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문자열로 리턴해주는 거예요. 그죠? K 블랙이라고 하는 0이면 값이 0일 경우에는 블랙을 리턴하고, 1일 경우에는 옐로우를 리턴하고, 2일 경우에는 화이트를 리턴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select color라고 하는 함수죠. 이거는 메서드가 아니고 함수. 그죠? 그리고 리턴 값은 NSString을 가리키는 포인트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 14가지의 14개의 단어들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실제 이 프로그램을 한번 돌려봐야겠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Xcode 4입니다. 버전 4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어쩌고 하려고 그러면 귀찮으니까, 그냥 프로젝트 하나만 만들어 놓고, 계속 본문을 main.m 파일을 내용을 바꿔서 새로 저장하고 새로 run 하는 걸로 하시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런 하면은 세이브가 안 됐다고 하라 그러면요. 필드 됐습니다. 오 마이 갓. 뭔가 잘못됐단 말이겠죠. 다시 세이브 한 다음에 이제 성공했습니다. 필드 씁시다. 결과를 볼까요? 이 녀석을 열어보면 되겠죠. 이른바 로그 내비게이트라고 하는 부분을 열어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했던 디버그 테스트. 자, 이렇게 떴습니다. 오, 잘못됐군요. 잠깐만요. 제가 준비했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 뜬 관계로 다시 한번 자, 이 녀석들을 컨트롤 A에서 컨트롤 C 복사한 다음에 가볍게 여기다가 붙여넣어주면 되겠죠. 돌아가기 컨트롤 A, V 붙여넣었습니다. 뭐가 빠졌나요? 메인 함수가 빠졌죠. 그러면은 다시 자, 메인 함수가 어디에 있나요? 찾아볼까요? 아, 여기 있군요.
이 부분은 메인 함수가 아닙니다. 잠깐만요. 리스트를 열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으로 잘 안 보이시죠? 자, 여기에 메인이잖아요. 열어보니까 이렇게 메인이 있습니다. 메인 컨트롤 복사해서 또 메인도 같이 넣어주면 되겠죠. 자, 넣어줬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길어 보이지만은 사실상은 뭐 단순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빨갛게 점이 꽁꽁 찍혀 있는 것은 뭔가 에러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에러가 뭔지는 우리가 찾아서 수정을 해줘야겠죠. 물론 원칙대로라고 한다면은 제가 수정을 다 해가지고 깔끔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같이 뭔가를 수정해 나가는 게 여러분하고 저하고 그게 더 재밌지 않겠어요? 그렇죠? 자, 우와, 빌드가 패러했는데 엄청나게 패러를 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엄청 많단 말이겠죠? 자, 뭐가 그렇게 많은지 하나씩 보자. 하나씩 끝도 없이 있는데 하나씩 잡아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draw figure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figure draw가 정의되지 않았죠. 그렇죠. 이 부분과 이 부분도 그렇죠. select도 그렇고 이런 단어들을 모를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잘라가지고 쭉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메인 위에다 올려 내려 메인 위에다가 두면 되겠죠. 그죠? 두면 됐고 이런 것들은 필요 없는 단어들이니까 제가 스스로 넣었던 단어들이잖아요. 그죠? 스스로 넣었던 단어들은 제거를 해야 되겠죠. 자, 또 뭐가 이러가 있나요? 여러분도 화면이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보시죠. 레퍼런스라고 해놓은 것도 이것도 코드가 아닌데 코드로 오해를 할 수 있죠. 컴퓨터 입장에서는. 자, 여기 또 뭐가 빠졌나요? 이제 다시 한번 런을 해보겠습니다. 오, 많이 줄었군요. 많이 줄었는데 여전히 있습니다. 나중에 버그를 잡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 또 몇 시간 동안의 강좌가 있어요. 그 강좌가 있긴 있는데 그 전에 이렇게 단순 무식한 방법으로 잡는 것을 연습해 놓는 것도 나쁘진 않죠. 그렇죠. 이것은 이런 건 없죠. 그렇죠? 이거는 없죠. 제가 샘플해 놨던 단어 메서드니까 치웠습니다.